/사진 등호 JTBC 뷰티 인사이드 방송화면 캡처 뷰티 인사이드에서 이민기가 질투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20일 오후 방송된 JTBC 월화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극본 임메아리 연출 송현욱 에서 사도재 이민기 분와 한세계 서현진 분가 달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방송에서 한세계는 일을 마치고 사도재의 집으로 갔다. 한세계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팔을 벌리고 달려갔다. 이에 사도재도 팔을 벌리고 마중 나갔다. 하지만 한세계가 향한 곳은 강아지 낑깡이었다. 한세계가 낑깡을 안자 사도재도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가 한세계를 안았다. 이후 사도재는 한세계의 영화 대본을 함께 맞춰줬다. 영화의 장르는 로맨스였고 키스신이 있었다. 이를 보자마자 사도재는 질투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대사 연습을 하다 말고 한세계의 입을 맞췄다.